자, 이것도 직장과 관련된, 아,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직장인 고민 상담입니다. 직장인. 제목이, 재직 중 이직 준비가 잘못되었나요? 다들 하시지 않나요? 요거도 먹었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계약 연장 없다는 통보는 2, 3주 전. 통보도 아니고 그냥 흘러흘러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제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쪽 사장이랑 지금 회사 사장이랑 친한 관계더군요. 제가 면접 본걸 고스란히 회사에 와서 이야기했었대요. 아무튼 지금 사장이 저를 불러 재직 중에 이직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며 저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너가 비록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다른 회사 면접 보러 다니는 거는 상도덕이 어긋난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 듣질 않느냐? 생각 있게 행동해라. 등등.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죄송합니다. 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요. 퇴사 일주일. 그것도 계약 연장 안 시켜준다고 해서 퇴사하는데, 연차 쓰고 다른 곳 면접 보러 간게 잘못된 건가요? 저를 불러서 혼낼 만큼? 더 화가 나는 건, 다른 회사 근무 중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지인의 동생을 끌어와서 바로 취직시켜 버린 바람에, 상대 쪽 회사는 일주일도 안돼 인수인계 없이 그만뒀었습니다. 본인은 상도덕이 있고, 저는 상도덕이 없단 말입니까? 아, 이거 좀 억울하겠네. 자,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직 중에 이직 준비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회사 입장을 떠나서,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 회사를 떠나서 내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이미 나가야 돼,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좀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회사를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이미 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예요? 이미 나갈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이미 나갈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시점이 나가는 그 시점이 나는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이걸 가지고 누가 비난을 할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아니요, 본인의 행동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네. 단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사장과 아는 쪽에 회사도 면접을 본 거. 이거 본인이 운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면접, 다른 회사 면접 봤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야, 근데 더럽다, 병신 같은. 아니, 계약도 안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왜 따지는 거야, 병신 같은 놈. 존나 쓰레기 같은 놈이네. 자, 두 번째. 사장이 쓰레기다, 맞죠? 그리고, 그 면접 봤던 회사. 회사 사장도 쓰레기다. 둘다 쓰레기다. 둘다 쓰레기입니다. 상도덕이 어딨어요, 등신 같은 놈아. 야, 사장 개새끼야. 아, 욕 나오네. 죄송합니다. 야, 이 사장 놈 새끼야. 너 같으면 계약 통보 받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자기 살길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상도덕이야? 그럼 넌 상도덕이 있으니까 계약을 연장 안 시키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욕좀 해야겠죠? 아니,
계약 연장도 안 시켜주는 상도도 언급하고 있어, 등신 같은 놈. 쓰레기네, 쓰레기, 맞죠, 여러분? 딱 내가 쓰레기라 생각하는 게, 본인이 상도도 군호나 자격이 됩니까? 상도도 군호나 자격이 있어? 계약 연장도 안 시켜주는데? 어? 생각 있긴 해, 아이고, 아유,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진짜. 욕이 나오네, 여기.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쌍욕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쌍욕을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시원한 느끼라고 제가 대신해서 욕했습니다. 어? 생각 좋아하네. 누가한테 생각했고 하는 거야. 야, 아니, 그동안 이 거지 같은 사장한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대? 야. 본인 행동 잘못된 게 없어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아까 그 아는 쪽의 회사도 면접을 본 거죠. 니도 몰랐겠지.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인지. 자, 이런 사장 밑에서 계약 연장 안된게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다행. 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사장 같지도. 아니, 아, 이분은 제대로 자기 살길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계약 연장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뭐가, 내 살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백수인데, 맞잖아요. 나간 백수인데, 당연히 다른 데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무단 결근한 것도 아니고 연차 남은 거 써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가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연장이 안 되는데, 무슨, 저런 상도덕도 없는 인간 쓰레기, 사장 밑에서 계약 연장 안 되게 정말 다행입니다. 상도덕 좋아하네. 아니, 정규직을 시켜놓고 그렇게 얘기하던가.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인데 계약 연장 안 시켜놓고 이제 나갈 만한 했는데, 일단 나가면 저 사장 연락처. SNS. 싹다 지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직하는 게 잘못됐다기보다 이런 사장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이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직을 하는 게. 저런 사장 같지도 않은 사장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물론 계약직이 물론 지금 취업시장이 허접했기 때문에 여기밖에 일할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일을 했겠죠. 야, 일단 나가면 저 사람 연락처 싹다 지우세요. 회식도 참석하지 마. 어차피 계약 연장도 안 되는데 무슨 씨. 아니 뭐 해주고 얘기하든가, 맞죠? 원래 꼭 조소기업 사장들은 그렇게 얘기 지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을 졸라내요. 염치도 없어, 염치. 염치라는 게 없지. 인성을 바닥으로 끌고 다니니까. 인석을 마대자루처럼 쓰고 걸레처럼 쓰고 다니니까 당연히 염치라는 거 없죠. 상도덕이 뭔지도 모르면 상도덕으로 나오고 있어. 꼭 조소기업 사장들이 상도덕 많이 우는 애야. 상도덕도 모르면서 등신 같은 놈들. 도덕이라 말 꺼낼 자격도 없어.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본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재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본인도 나중에 면접 보고 났으니까 알게 됐지. 저 사람하고 지금 면접 보는 쪽 사장하고 지금 사장하고 친한 사이라는 거 알게 됐죠. 둘다 쓰레기인 것도 알게 됐고요. 맞죠? 둘다 쓰레기인 거. 원래 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설령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적인 부분은 타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은찬이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인찬이 좀 속이 좀 많이 좀 나아졌길 바라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은찬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저는 이런 사장 밑에서 이미 일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런 걸 가지고 상도동 운운하기도 하고, 참, 야단을 치기도 하고, 이미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남나? 차라리 오히려 님이 이런 데서 오래 일하지 않았다는 게, 계약이 말로 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나 재앙이 돼요. 거지 같지도 않은 회사한테. 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저런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잊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 이제, 사장하고 엮이지 않은 쪽으로, 사장 새끼랑 엮이지 않은 쪽으로, 끼지 않는 쪽으로 일자리 구하세요. 결론은 님은 잘못한 거 절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없고 사장이 못 쳐먹었다. 저런 걸로 상도로 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의 인성을 알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 앞전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